네, 추억 속의 스타를 만나보는 스타쇼 그때 그 사람의 이문호입니다. 오늘 만나볼 추억의 스타는요, 와, 이분들이 벌써 데뷔하신 지 30주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30년 전 당시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시죠.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를 소개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누님은 너무 예뻐.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샤이니의 민호. 태민이 올시다. 아이, 많이들 좋아하시네. 네, 우리 인기가 여전하다고 우리가. 민호 씨와 태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앉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이게. 왜, 어디 불편하세요? 이게 쓰는 건 좋아도 이게 앉을 때가 바지가 깎이네. 바지가 깎여요. 예, 앉아서 예, 편하게 이야기 나눌게요. 난 됐어. 되셨어요? 난 됐어. 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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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뜨시네 둘 다. 무릎이 안 굽혀져 이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신데 스키니진을 입고 나오셨어요? 샤이니 하면 스키니진. 아, 그렇지. 알겠습니다. 많이 이상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샤이니 두 분 나와주셨는데 본격적으로 네.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샤이니 하면 또 히트곡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데요. 그치. 그 당시 히트곡이 많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은 누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누난 너무 이뻐. 너무 이뻐. 그다음 루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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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루시파. 샬록. 샬록. 예. 그거 더 있는데? 몇 개 되는데? 음원으로 찾아... 들어오는 게 몇 개 더 있는데? 핸드폰을 찾아볼게. 네. 핸드폰을. 어휴, 욕심냈네. 어, 바지가 너무 꽉꼈나? 왜요? 액정이 깨졌는데. 아이고,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돈 많이 나오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네네. 왜 그리고? 노안이었고 잘 안 보여요. 보인다. 링딩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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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니하면 링딩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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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샤이니의 히트곡 댄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링딩동이! 아, 이거 알지! 칼군무 나오지, 칼군무! 이쪽부터! 오! 딩딩동 딩딩 사랑 사랑 네. 아, 좋았습니다. 아, 누님 너무 예뻐. 아, 좋습니다. 아, 예, 바지 때문에 또 호흡 곤란했어. 야, 천천히. 천천히. 마지막 숨 아껴. 마지막 숨 아껴. 야, 근데 아, 미안한데 부탁 하나만 해도 되나? 어떤 거? 가위 좀 어디서 구할 수 없나? 가위는 왜? 아, 여기 숨구멍 좀 하나 뚫어 놓으려고. 힘든데? 그래. 예. 차라리 다리 통기부스 하는 게 나아. 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힘든데 왜 스키니진을 입으셨어요? 우리는 빛나는 샤이니니까.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샤이니 노래 듣다 보니까 네. 굉장히 명곡이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 두 분의 아름다운 화음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 야, 우리는 라이브만 전담으로 했다기만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라이브만 했어요. 한번 보여줘. 들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어떤 오케이. 노래? 눈 안 너무 예뻐? 눈 안 너무 예뻐 좋죠. 갑니다. 일단 좀 잡고. 네. 누 누난 너무 예뻐 리플레이 리 왜 어떻게 괜찮아 끝까지 보여줄게 네. 리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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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단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을 배로 하시네 배로 오늘 이쯤에서 예. 이 두 분을 찾아온 우리 몰래연수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나은은 아니지? 아닙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네. 활동했었던 최고의 아이돌 그룹 멤버죠 몰래연수님 나와주세요 에이 이거 아주 나와주셨습니다 이야 이노 집에 여기서 다 보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카라의 구하라입니다 있어 살아 있어 yeah. 있어 야 이만 보니까 던지 떠나겠더라 아이 누가 저기고 누가 저기요 아이고 내가 저기고 어. 내가 저기 올시다 아이 똑같아 그냥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나도 똑같아 그래 카라의 구하라 씨 나와주셨는데 yeah.
카라 활동 당시에 여신으로 불리실 정도로 아름다우셨어요. 웬 여신 어세 그게. 나 여신 소리 30년 만에 처음 듣네. 에? 그냥 이제 대방동 소정 엄마라게. 아, 소정이 엄마? 대방동. 근데 소정 어머니 이번에 네. 또 앨범 준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어. 저 카라 하면 일본이죠. 그렇죠. 제가 저 일본 진출 30주년 기념으로다가 어. 앨범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예. 노래 제목이? 미스터. 어, 미스터는 그... 김. 아하. 미스터 김. 미스터는 옛날에 하시지 않았나요? 아이 미스터하고 미스터 김은 엄연히 다르지. 이거는 누군가를 딱 지칭을 해버렸잖아. 아예 보편적 자수가 아니다. 그렇지. 미스터 아, 김 딱 이렇게. 네. 네. 미스터 김 그것도 댄스곡인가요? 또 신나는? 아니에요. 저 이제 일본 트로트 그 엔카 느낌으로 제2의 김연자다고 난리 났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좋다. 아, 그래요.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러자. 구하라 씨의 미스터 김 띄워드리겠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헤이 거기 거기 미스터 김 날 좀 봐봐 미스터 김 미스터 위보다 미스터 김